최초로 김혜숙 러브스토리 및 인생 이야기. 여자 후배 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 최철호가 재기에 성공했네요. 당시 사건과 4년 뒤의 난동 사건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한 연예인을 어떻게 매장시키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철호 아내 김혜숙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네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최철호는 1970년 3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45살이죠. 서울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성결신학대학교 신학과 전퇴, 성결신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0년 연극님의 침묵으로 데뷔. 이후 가마다 행진곡, 뜨거운 바다 등의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97년 영화 접속, 1998년 조용한 가족 드라마 에드버킷의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야인시대 신마적 역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천추태후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최철호 집안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일외고 재학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면서 그의 대학 진학은 여의치 않게 됩니다. 최철호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 대학로 소극장에 찾아갔어요. 그때 김각수 주연의 님의 침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마침 단원을 모집 중이던 극단에 무작정 배우가 되고 싶다며 찾아갔어요. 그렇게 극단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최철호 한마디로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싶죠. 20대 때 번 돈을 다 합쳐도 아마 2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명을 잘못 껐다가 손바닥만한 크기의 콜드크림통이 날아오기도 하고 밥 먹을 돈이 없어 공사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무대에 서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했거든요. 갑작스럽게 가정 환경이 나빠지면 방황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최철호는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당시의 어려움을 이겨냈네요. 그렇게 연극 배우 생활을 하던 최철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화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게 되고 나중에는 주연 배우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최철호 아내 김혜숙의 나이는 최철호보다 12살 연하입니다. 미스 코리아 대전 충남 미 출신의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전 경험이 있으며 당시 모델 활동 중이었음. 둘은 2004년 겨울 지인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최철호 젊은 친구들 모임이라고 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그중 아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복스러운 생김새하며 요즘 어린 친구 같지 않게 생각도 깊고 진솔해 보였던데요. 미인대회 출신의 모델이라고 해서 허용심 많고 화려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이라 더 호감이 갔어요. 김혜숙 처음 봤을 때 별다른 느낌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 순진하고 순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꾸밈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사람은 약 9개월 만인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최철호 당시 친한 선배가 예비 장인장모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기, 여자친구 칭찬 많이 하기, 잘 웃기. 선배의 조언 덕분에 바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결국 처음에는 반대하던 김혜숙의 집안에서도 둘의 결혼에 찬성하게 됩니다. 최철호 김혜숙 부부 사이에는 아들 최철호와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숙이 이 딸을 임신하고 있을 때 최철호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킵니다. 바로 2010년 후배 여성 연기자 지망생 폭행 사건이었죠. 최철호 가족 사진 최철호 나는 여성을 때린 적이 없다. 억울하다. 처음에 최철호는 자신의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7월